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면, 청문회 시작 뭐 40분 만에 아무래도 민주당 정의당 아예 불참했기 때문에 거의 열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자료 제출. 그렇죠. 민주당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명분이고 하나는 감춰준 속내인데, 명분은 뭐냐면 자료를 안 줘요. 도대체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사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주는 자료 목록을 보니까 예를 들면 별세한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이것이 왜 필요할지 좀 생각이 들고, 뭐 70년 3호관 인간 후 봉금 내역 등 여러 가지 30, 40년 전의 자료들을 일체를 다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청문회를 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민주당이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료 안 줘. 이게 불필요하고 자료를 줄수 없는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함으로써 자료 안 주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못 해요라는 그러한 빌미를 삼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국회의 권리와 의무인 인사청문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필요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필요한 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동의서만 제출하면은 낼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최근 10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동의서만 쓰면 그냥 카드사에서 기계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라라고 참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총리 인사청문회를 지지부진하게 함으로써 다른 거에 대한 협상 카드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검수완박법안 처리 안 해주면은 우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준다, 반대한다. 정호영, 이인철, 한동훈, 이 사람들도 우리 청문회 제대로 안 하고 다 반대할 거야. 이런 식의 좀 협박카드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겉으로는 이제 자료 제출이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협상 카드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몇 가지 자료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들을 쭉 보면 1970년에 3호관 인관위의 봉금 내역, 네, 82년부터 97년까지 출장 기록까지 몇 가지는 좀 과한 자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늘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료 제출 요구 안 한다. 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때도 늘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국회법 조항을 좀더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또그 논의가 반복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달라고 하는 거 보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카드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카드 사용 내역이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때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카드를 하나도 안쓸 수가 있느냐? 그럼 뭔 돈을 쓴 거냐? 그럼 돈이 워낙 많아서 집안에 현금 쌓아놓고 그돈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부친과 관련돼 있는 부동산 뭐 이제 그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단독주택을 증여받아가지고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임대료를 외국계 기업들이 임대료를 제출하게 했고, 그 당시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런 걸 해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동산 신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0건 정도를 지금 동의하지 않아서, 그 더군다나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데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던 거, 공직에 있었다가 고문 갔다, 다시 공직에 있었다가 고문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몇십억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봉급 받은 거다 합쳐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재산 증식 액수와가 별 차이가 없어요. 돈은 뭘로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어떻게 안 검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짐 이거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냥 일반 장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국회 비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 민주당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또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정의당하고 민주당 의원들 8명이 또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정의당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게좀 심한 상황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장성철 교수님께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들어온 소식대로라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 재개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안건들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여론의 도마에 오를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만약에 부동의한다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 서리가 출범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 김앤장 고문 때 이렇게 과한, 우리가 보기에는 과한 뭐 연봉을 받은 것,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과한 액수를 받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의혹이 될 것 같고요. 외교통상 고위직 재직 중에 미국 기업의 자택 임대에서 6억 2천만 원 받아서 이거 이해충돌 아니야? 그런 의심도 받고 있고, 최근 뭐 5년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모두 0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결국에는 법인카드로 생활비 쓴 거 아니야? 뭐 그런 의혹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로구 자택을 시세보다 2배 비싼 가격에 대략 50억대 차익을 얻은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혹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이 좀 재산 문제, 돈 문제와 관련된 것 같아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 이렇게 공직에서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 헌신을 해왔던 분이 결국에는 공직을 끝나고 나서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연연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분이 다시 공직 맡는 것이 과연 괜찮냐. 이제 김앤장 사장님은 그럴 거라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우리 직원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구나,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 농담 섞인 얘기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여부도 저는 청문회 열어가지고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적절하지 않으면 낙마시키면 되죠. 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